아무래도 췌장염이 자주 반복되면 나중에 어떤 췌장암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췌장염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췌장염 같은 경우에는 그 단독 췌장염으로도 오는 경우가 있지만 또 다른 케이스 중에 보호자분들도 저희도 힘들고 진짜로 사망으로 이르게 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게 합병증 췌장염이거든요. 실제로 심장병이 만성이 됐다든지 아니면 뭐 신장 질환이 있다든지 했을 경우에 췌장염이 병발을 같이 할 경우에 참 여유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 가장 크게 좀 문제가 되는 게 단독으로 있는 보다는 병발 질환, 그러니까 뭐 심부전이나 심장 질환, 그다음에 종양 뭐 이런 것이 있으면서 같이 췌장염이 오는 경우가 좀 예후가 좀 불량한데요. 왜 그러냐면 그 심장병 같은 경우에도 심장약을 계속 쓰면서 그걸로 인해서 췌장염이 유발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또 심장약을 쓰지 않으면서 쓸 수는 없으니까 계속 써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치료 속도도 좀 더디고 예후도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질환이 있는 경우에 또 나이가 많은 노령견인 경우가 좀 많아서 그런 경우에 조금 더 치료가 좀 잘 안 되고 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관리를 미리 예방적으로 관리를 더 잘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서 더 질문할게요. 사람은 췌장암이 딱 걸리면 매우 안 좋잖아요. 강아지도 진료를 보다 보면 췌장염에 대해서 설명하면 췌장암은 아닐까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강아지는 췌장암의 어떤 발생 빈도가 췌장염에 비해서 어떻게 나와 있나요? 보통 사람보다는 좀 발생 빈도가 좀 적다라고 볼 수 있기는 한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 수명 자체가 아무래도 사람은 수명 좀 긴 반면에 강아지는 그에 비해서 좀 작기 때문에 그런 발생 빈도가 좀 적긴 한데 나이가 요즘에 이제 노령견 수가 좀 많아지면서 아무래도 췌장염이 자주 반복되면 나중에 어떤 췌장암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췌장염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췌장염이 이제 나왔다. 이제 그러면 이제 결국은 재진이라든지 평소에 이제 식이 관리인데 식이 관리에서 보호자가 집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이제 췌장염을 재발을 안 하고 하려면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예방적인 것으로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비만이다 그러면 체중 관리고 그 체중 관리에서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게 저지방 사료 이런 것들이 일단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먹는 거에서 이제 관리는 가능하면 처방식 사료 같은 게 이제 로펫 다이어트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도움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평상시에 해볼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 보호자분들이 물어보셨을 때 뭐 줄 수 있는 게 없느냐 자꾸 이제 물어보시는데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주기 시작하면 뭐 결국엔 또 이것도 고기도 괜찮으니까 또 고기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서 가능하면 처방식 사료 로펫 다이어트 같은 것도 꾸준히 주는 게 차라리 만성 췌장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나중에 더 심각한 질환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호자가 많이 먹이는 우리나라에서 먹이는 사식 중에서 이거는 먹이지 않은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음식이 있나요? 췌장염을 좀 어떤 이벤트를 많이 일으킬 수 있는 사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간식도 마찬가지고 물론 이런 것도 있습니다. 품종소인도 있거든요. 품종소인이라고 하는 것 보통 뭐 미니어처 슈나우저나 푸들, 요크셔테리어 이런 애들은 췌장염에 좀 취약한 편인데 맞아요. 간식 중에서도 뭐 육포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다른 애들은 괜찮을 수 있는데 그런 애들에서는 그 췌장염을 더 쉽게 생기게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명절 때 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또 기름에 튀기고 이러기 때문에 특히나 더 좋아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먹었을 때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탄수화물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탄수화물도 췌장을 좀 자극하기 때문에 그렇게 췌장염을 유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로펫 처방사료 위주로 가는 게 가장 안전할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애들이 사료가 바뀌거나 시기를 바꿨을 때 췌장염을 재발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고 또 보호자분들이 이제 조금씩 주는 게 누적이 돼가지고 맨날 조금씩 줬는데 오늘 조금 줬을 때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췌장염은 뭐 약도 솔직히 별로 없다고 봐도 되고 그 다음에 어떤 평소에 어떤 관리가 재발을 가장 줄일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에요. 다행인데요. 췌장염의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떠한 영양제의 어떤 성분들은 어떤 거가 있을까요? 보조제 같은 개념이 좀 좋은데 그 중에서 이제 항산화제나 그 다음에 이제 그 라이펙스라고 해서
중에서 췌장효소제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시중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 만약에 이제 내가 만성 췌장염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있다 이러면 일반 로페 사료를 먹는 것도 있지만 효소제들을 추가적으로 같이 먹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네. 요즘에 보호자분들 영양제 많이 먹이시는데, 프로바이오틱도 많이 먹이고 하는데, 배에서 소리가 나는 애들이 좀 있을 경우에는 이런 영양제를 먹으면 조금 도움이 될 거라. 물론 췌장염을 진단을 안 받은 상태에서 이제 사람도 뭐 속이 안 좋은 사람이 있듯이 그 아이가 췌장염인지 아닌지를 모르지만 만약에 배에서 꾸룩꾸룩한 소리가 많이 나거나 할 경우에 유산균이라든지 아니면 췌장효소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확인을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평상시에 소화제를 자주 먹는 그런 경우에는 소화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걸 장복을 했을 때는 별로 소화에 도움이 안 되고 몸을 더 약하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몸에서 스스로 소화 효소라든가 이런 거는 분비가 돼서 소화를 시키고 해야 되는데, 외부에서 그런 소화 효소제라 이런 것들을 주게 되면 몸에서는 소화 효소가 분비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하지 않다면 임의적으로 이렇게 막 먹이는 거는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고, 네. 가능하면 식이 컨트롤을 통해서 나아지는지 안 나아지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자꾸 복면염이 난다든가 속이 얘가 더부룩해 한다든가 좀 불편해 한다든가 가끔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혀를 내밀어 쩝쩝쩝 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으면 한번 이렇게 검사를 해보는 것이, 그러고 나서 영양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먹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제 건강검진 스크리닝 테스트를 하는데 애가 췌장이 너무 안 좋아. 수치도 높고 보호자는 아무 증상도 없고 밥 잘 먹는데 만약에 췌장 수치가 일반적으로 한 200까지라고 봤을 때 검사를 했는데 800, 1000인 거예요. 아무 증상도 없고 CRP도 정상이, 염증 수치도 정상이고, 그런 경우는 그 아이를 췌장염이라고 말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입원을 치료해서 해야 되는 단계인지,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건지, 아무 증상이 없고 애도 잘 먹고 잘 놀아요. 요즘 그런 얘기가 좀 SNS상에서 뭐 무증상 췌장염이라고 해서 이제인데 실제로 저희가 봤을 때는 무증상 췌장염이라는 말이 좀 아이러니하거든요, 솔직히. 그렇죠. 제 생각에는 이제 이게 췌장염인데 무증상이지만 기저질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기저질환이라고 하는 게 이제 보통 푸싱이라든가 부진피질 기능 항진증이 있거나 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거나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게 이제 췌장에 어떤 염증을 유발하거나 이랬는데, 증상은 없지만 보면 실제적으로 췌장 정량 수치상에서는 높을 수도가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수치가 높다 그러면 다른 것이 기저질환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물론 원인 중에 뭐 시기적인 원인이나 이런 것들을 보호자하고 충분히 문진 시간에 스크린이 되긴 하겠지만 또 내부적으로 아이가 가지고 있는 질환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중에도 신장 콩팥 질환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병원에서도 경험을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췌장염 단독으로 오는 케이스들보다 이 췌장염을 가지고 있는 다른 질환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췌장염이 진단이 되면은 다른 기저질환을 함께 꼭 반드시 체크, 특히 호르몬 같은 경우를 뭐 같이 모니터링 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호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질문들을 제가 이제 박사님한테 해봤는데, 실제로 이 정도를 알면 어느 정도 췌장염에 대해서 조금 정리는 좀 되셨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마다, 품종마다, 그리고 아이들의 식습관의 패턴마다 발생하는 빈도나 강도는 조금씩 차이가 있고, 기저질환들이 가지고 있냐 없냐, 연령에 따라 또 되게 중요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생각하시면 되고, 정기적인 재진, 췌장염은 한번 발생하면은 살면서 자꾸 괴롭힙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은 재발 빈도도 더 짧아지게 되고, 그래서 정기적인 검진을 혈액검사를 통해서 1차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정량 수치나 리파제 아니면 복부 초음파를 같이 모니터링 하면서 관리를 하시면은 훨씬 더 진행성으로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료도 반드시 저지방 사료 가주시고, 그 다음에 사료 바꾸시거나, 그러면은 지방 함량을 몇 프로 정도로 잡는 게 나을까요? 그 일반 사료 중에서. 사료 중에서 단계가, 그레이드가 좀 많이 있는데 8%에서 한 12% 정도 그렇게 많이 지방 함량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 함량이 너무 낮는 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도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한 10%에서 12% 정도 되는 걸 선택을 하시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시중에 로펫 다이어트는 대부분 그 정도 수준에서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하여튼 그 정도에서 이제 사료
어떤 라벨링 보실 때 그 정도도 같이 좀 체크를 하시면은 음식 먹이실 때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라이트 사료라든지 췌장 로페 사료들이 거기에 좀 맞춰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걸 먹이시면 되고, 갑자기 질문이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건사료가 있고 습사료가 있잖아요. 췌장에 하면 특히 캔사료를 먹이시는 분도 꽤 많아요. 건사료와 습사료의 어떤 차이가 조금 있나요? 이제 보통 습식 사료가 수분 함량이 좀 많은 거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먹기도 좀 편하고 소화시키기도 좀 편해서 아무래도 췌장염 심한 경우에는 건사료보다는 초기에는 습식 사료가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저도 많이 유익한 시간이었고 아마 보호자분들도 특히 췌장염을 앓고 있거나 관리를 하는 보호자분들한테는 그래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병원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확인하는 대로 또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요. 다음에는 오늘 원래 하려고 했던 그 콩팥 질환에 대해서 좀 양이 많을 것 같아서 저희가 다음 기회에 조만간 시간 잡아가지고 신장 질환의 어떤 기본부터 보호자가 알아야 되는 어떤 가이드라인까지 정리를 해서 좀 편안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